예, TBS 지금 사표를 제출하신 상황이죠? 예. 수리가 됐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순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TBS 몰락이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치했던 이강택 전 사장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언론인을 가장해서 우리 사회에 각종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온 극단적인 선동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편파 방송이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뭐 제가 일일이 김어준 씨의 편파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 열거할 필요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 대선 사흘 전에 있었던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녹취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게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 이걸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제가 있었 이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당시 전 총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프레임을 이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기 위해서 만든 허위 녹취록이었는데 이걸 100%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사람에게 TBS가 얼마씩 줬습니까? 1회당? 출연료 얼마 줬어요?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200만 원 준 거 사실입니까? 그동안에는 줬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맞습니까? 네. 110만 원씩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를 규정을 바꿔서 200만 원까지 주게 만든 것도 사실이죠? 아마 상한선이 30만 원 30만 원이었을 거고 그 전에 이제 110만 원씩 지급하다가 그 뒤에 규정을 바꿨어요? 다시 200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규정에서 그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더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김어준 씨에게 지급된 금액이 2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TBS 재정 여건상 그 정도 금액을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했던 걸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청도 높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저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만 그 공영방송으로서 단순히 그 기여한 거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한다면은 뭐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여가 수천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 공영기관에서 그런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표를 거는. 제출하셨는데 예. 지금 TBS가 심각하게 노용방송화돼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 제가 그 이 어려운 순간에 마치 본인만 빠져나오듯이 그 사표를 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구조조정이라든가 방송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그 당시 경영위기에 동참을 거부했던 일부 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지 않고 거의 뭐 본인들은 제작비 타령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노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다든가 방송 콘텐츠 개혁에 성과가 없었던 직원들에 대한 해고 인사 조치도 같이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냥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조치들을 전부 뭐 무효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공공조직으로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난 일을 백주에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BS 지금까지 예. 이게 지금 1분 30초가 넘었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1분 30초가 넘었습니다.
본인이 마무리하게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아니요. 다른 분도 시간 잽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박준권 의원님 질의 때 또 들으면 되죠. 1분 30초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최대. 알겠습니다. 예. 예. 예.